정재 동생. 정민 동생. 뭐야 진짜. 아 근데 이렇게 일찍 오셨을 줄은 몰랐어요. 어. 왼쪽에 나란히 앉으라 그랬어. 야, 이 카메라 맞네. 글쎄. 아, 그러니까 지금 관찰 예능을 처음 해보셔가지고. 네. 어색하죠, 어색하죠. 어색하지가 않구나. 아,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구나. 홍철 씨, 정지현 씨. 응? 또 바뀌었네? 아, 지금, 네. 와. 옛날 건가 보다. 옛날 거, 옛날 거. 아, 바뀌었어요? 어, DJ가 지금 이분들이 아니야. 아,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씨가. 더 다 아시네. DJ 네, 바뀐 걸 아시네. 네. 아, 저때 갈 걸, 그냥 놀러 갈 걸. 정재 씨 저거 긴장을 하셨네요. 아니, 정재 씨는 왜 이렇게 수줍어해? 우리 이러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? 야, 어색해, 어색해. 예능 신생아. 진짜 빠지셨어요. 또 술톤 되셨네요. 술톤, 얼굴. 술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우리처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.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? 이렇게 막 평소에는 말도 없고 낯가리다가 여기서 딱 연기에 몰입할 때 완전 달라지는 게 난 너무 신기해.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모르겠네. 재밌을까? 알아서 하시겠죠. 우리라도 잡셔야죠. 그렇죠? 어색하면 리얼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물 먹는데. 다방 커피? 그거 마실래? 마실래? 아니 평상시에는 안 마시는데 꼭 보이면 마시게. 그러니까. 정수기 물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여? 그러니까. 저렇게 하면 환경으로 나와.